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은 역전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경과 고난으로 삶이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셔서 순식간에 최악이 최선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삶이 역전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체험한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 바로 왕의 경호실장 집에서 10년을 종살이한 후에 그 직위가 가진 중무까지 올랐으나 경호실장 보디발의 아내의 스토킹을 당해 억울하게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기약 없이 3년을 지난 후에 어느 날 순식간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나라 국무총리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과 땅과 같은 삶의 역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약에서 삶의 역전을 체험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수에 왔을 때죠.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가에 가득히 진을 쳤는데 앞에는 창이란 홍해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갑자기 바로왕이 변심하여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잡으려고 노도와 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앞에는 홍해수, 뒤에는 애굽의 전군의 포위가 되어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제는 홍해수에 장사 지낸가, 도로 종으로 끌려가서 처참한 삶을 사는가, 그 진퇴유혹의 고난 속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한 즉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수를 가르러 가며 순식간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그 밑에 대로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통하여 홍해수를 건너 광야로 가고 뒤에 따라오던 바로와 애굽 군대들은 물이 덮쳐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은 삶으로 변화된 놀라운 체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현장에 나타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용사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진을 향하여 매일같이 도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꼼짝 못하는 사울과 그 군사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로 9절에 보면 골리앗이 말하기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이와 같이 하루 이틀이 아닌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골리앗의 키는 약 2m 가까이 돼. 건장한 용사라. 나가서 대적하여 싸울 이스라엘의 장군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만 나타나는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협박과 강요에도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때 17살 난 민간인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그 장면을 보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사울왕에게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17살 먹는 아무런 군대 훈련을 받지 않고 무장도 아니한 목동이 물맷돌 5개 들고 목동의 지팡이 들고 그는 골리앗을 대항해 나가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소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와같이 담대히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에 나가서 물맷돌을 던짐에 골리앗의 정통 이마에 부딪혀서 골리앗이 앞으로 거꾸로짐에 다윗이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목을 베어
머리를 휘감았더니 온 이스라엘지는 용기백비하고 골리앗의 군대들은 혼비백산하고 그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여기에서 보면 또한 대역전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은 누가 보더라도 참패하고 블레셋의 지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막다른 골목이었죠. 군인도 아닌 목동이 나타났어. 장년도 아닌 소년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대역전의 영광을 가져온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죽음은 삶으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느부갓네살 왕과의 관계 체험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문무백관이 다 절하게 했는데 우상에 절할 것을 거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불려와서 준엄한 신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 기회 줄 테니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요.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냐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완전히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혼자 손에 들고 좌지우지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에서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는데 그들이 피할 곳이 있습니까? 그들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새 청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단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왕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복하자 격노한 왕이 칠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넣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세 사람을 던져넣는데 네 사람이 손과 손을 맞잡고 불꽃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왕은 놀랐습니다. 저 넷째 사람은 누구냐? 마치 신의 아들 같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뛰어나려 불의 세력을 멸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내었습니다. 보니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옷에 그을은 흔적도 없습니다. 대역전의 영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상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장면을 보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물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슬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그름털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오셔서 대역전극을 벌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최악이요 절망이요 죽음밖에 없는데 하나님 다가와서 최악을 최신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삶으로 변화시키는 대역전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삶의 대역전을 가지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과 모욕을 받는 이단자로 취급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주의 인물로 주시를 받았습니다. 결국에 유대인들의 참소를 받아서 예수님은 죽음의 선고를 받고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최악의 고난과 수치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 분이 무력하게 순식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좌절이요 절망이요 처절한 슬픔이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거기에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더라. 예수님은 처참하게 무능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허락해서 군인들을 보내어 그 무덤을 사흘 동안 철두철미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역전의 아침 위대한 부활의 승리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께 향료를 칠하러 가던 제자들에게 무덤 문은 열려있고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에 보면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받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절망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에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놀라운 대역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완전히 절망에 처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움으로 대역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삶의 역전을 우리 스스로의 생애 속에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기 와서 목사님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는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대역전을 가져온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이요 당신이 소유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리신 양물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역경에 내버려 놓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대역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역전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삶을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의 삶, 욕심을 따라 산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경의 시련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낱낱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버리듯이 그 삶을 통회와 자복으로 벗어서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다. 마음에 상하고 통회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돌아서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결코 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벽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남을 핥으면 부림을 받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깨어지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FM 도스토옙스키는 한 무신론자인데 죽음의 좌절과 절망에서 그는 돌이켜 위대한 세계적인 역사적인 대문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깊었으나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폐결핵으로 죽었고 폭군 같은 아버지는 농민들을 학대한 결과 그들의 손에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농민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되는 모습을 본 16살 먹는 도스토옙스키는 너무나 충격을 느껴서 그 뒤에 평생에 간질병에 걸려서 간질을 했습니다. 그는 학교 생활에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우울하고 문학은 좋아하시나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 낙제를 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기독교를 권력에 기생하는 종교로 혐오하여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어 사회주의 사상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 소련 황실에 체포되어서 총살 선고를 당했습니다. 28세의 나이로 사형대에 묶여 생을 마감하게 되자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보람있게 살 텐데 하고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사형이 막 집행되려고 할 무렵에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들고 사형 중지 하고 뛰어왔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났으면 방아쇠가 당겨졌을 것인데 황제의 특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베리아 유형을 가게 된 것입니다. 춥고 척박하고 흉악한 제시도가 함께 4년의 생활을 시베리아의 유배지에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베리아를 가는 기차가 간이역에 멈추었을 때 어느 부인이 뛰어와서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난 것입니다. 그는 그 성경을 소중히 품에 품고 가서 낮에 혹사를 당하고 춥고 고통스럽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괴로울 때 그는 성경을 내서 틈틈이 읽었습니다. 그 작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하기를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배 생활 4년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그 유배 생활을 체험으로 해서 주옥 같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죽음의 집, 가라오 마조포의 형제들, 죄와 불덩 수많은 불효의 명작들은 그가 겪은 고통이 작품 속에 절묘하게 스며들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교회를 혐오하던 청년 외톨이, 늘 우울하고 불행하던 간질병 환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함으로써 무명의 소설 작가에서 불효의 명작을 남긴 위대한 작가로 대역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대역전극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이 그는 학교도 중퇴하고 간질병에 걸리고 국사범으로 시베리아 유형을 가서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하셨으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리스도가 그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자 그 시베리아의 4년의 고통은 그 이후에 그가 아름다운 작품을 기록하는 배경이 되고 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역전극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그 품에 안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성에 속에 들어와서 그에게 대역전극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역전극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새로운 헌신과 변화를 결심해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의 터널을 통하는 동안에 깨어지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겠다는 강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당해도 변화받겠다고 결심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마음의 원한을 품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회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옥에 7번, 8번, 10번씩 들락거리면서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죄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헌신과 변화를 마음속에 결심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이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 적이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대역전격을 체험하려고 할 때 예수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대변화의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격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원망과 불평을 거치고 고난을 감사로 소화시켜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거의 심신이 반항으로 꽉 들어차고 믿음과 사랑은 떠나고 죽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훌륭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데 제일 힘든 것이 미움을 사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교도소에 집어넣어준 사람들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 너무나 강하게 끌어오르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그 미움을 가지고 있다가는 그 좁은 교도소에서 죽고 말 테이니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렵더라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며 하나님 나를 교도소에 보낸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미움을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자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고 건강을 유지하고 교도소 생활을 끝마치고 나올 수가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되면 가장 인간적인 반응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점점 더 고난의 가시체에 엉키고 붙잡히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갖추고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고난조차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시키면 미움 대신에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4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혼 속에 깊은 평안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역전극을 일으키게 하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역전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운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오직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고 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때 역사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로부터 때와 시간을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나셔서 대역전극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생에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생에 놀라운 역전극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 고뇌 속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나타나셔서 언제나 악을 선으로, 어두움을 광명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추를 아름다움으로, 가난을 부여로 역전시키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생애 속에 역전의 위대한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시면 어두움은 광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질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추는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부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문적으로 하시는 역사가 대역전된 것을 알고 여러분께서 운명의 위대한 변화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인간으로는 좌절과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문이 없는 곳에 문을 여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절망의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대역전극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결단코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버리지 말고 소망차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